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어느덧 대림 시기에 중반에 와 있습니다. 오늘 대림 3주일의 교회는 우리를 깊이 있는 참된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번 주일을 기쁨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가까이 있는 석전성당에 미사를 지원을 나갔습니다. 왠지 본당의 강론을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기쁨주일인데 본원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어른들은 크게 반응을 해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강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림 첫 주일에 우리에게 교회의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림 제2주일에 전한 교회의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필립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채택된 오늘 대림 제3주일의 메시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개 독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대림 시기에 또 다른 특징적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회개가 세례자 요한에 선포한 구원자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제1독서에서는 딸 시온아 환성을 울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기뻐하소서 은총을 입은 이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의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사성은 우리 안에 마리아의 기쁨을 받아들일 것을 암시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환성을 올리고 기뻐하라는 초대를 받는 시온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리아의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용서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결합시킬 때 기쁨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슬픔의 동기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시련도 기쁨의 기회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특히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행복하다고, 이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사도가 그 말을 할 때 바울의 사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뻐해야 할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의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와 몸무시기 위하여 아기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축제인 성탄 축제를 거행합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주님의 오심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죄만이 우리가 그분과 그분 뜻에 반하여 강요하는 그분과 갈라서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분은 용서하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계속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오히려 항상 주님께 우리의 원의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근심 걱정을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간구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크나큰 기쁨의 이유입니다. 곧 주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분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일치와 의로움만을 요구하신다고 대답하십니다. 즉,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한 이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나눔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선물을 이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과 일치를 실천하기 위해 그것들을 나누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주는 첫 번째 조언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조언입니다. 일치와 정의는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기본 요구사항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에 앞서 맞는 대림 시기에 우리는 특별히 의로움과 정직함에 유의하면서 나눔과 일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큰 희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곧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드러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히 용서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이 흔히 하듯이 우리 죄를 상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리고 가까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 옆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영원한 삶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느님의 모든 보화를 단지 청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거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평화와 기쁨은 인간이 주는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앗아갈 수 있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자선은 주님 사랑 실천의 한 방법으로 나눔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실천이 자선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